네, 오늘 약사제일이죠. 네. 약사제일을 범어사 오시는 신도님들은 모르는 모양이다. 가물때 콩밭에 콩 나듯이 듬성듬성 난다. 그 약사제일 때 우리 불자님들이 조금 바빠가 못 오시는 분이 스님 많습니다 고 이러더라고. 그러면 바쁘더라도 올 수 있는 묘수를 좀 부려줘야 되겠다 이래 싶어가지고 묘술의 첫째 조건을 프린트를 해가 내가 내드렸습니다. 안 받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제분 맞네. 저게, 저 누가 한 분, 그, 받은 거 그거 가지고 가서 한 20분 더 해달라고 그래. 원주실에 가서 그거 부족해? 그거 있어요? 약간 있으면 빨리 없는 사람 나눠줘. 가가지고 한 20부 더 돌라고 가세요. 제가 약사제일날 오늘 처음 우리 불자님들 뵙는 것 같죠? 자, 진짜로 약사 부처님 공부 한번 해봅시다. 꼭 해야 될 공부라는 걸 아실 거예요. 우리가 불교가 중국에 와서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 제일 반대했던 종파가 도교 종파입니다. 목숨을 바쳐놓고 배척하고 반대했어요. 그런데 중국의 불교가 어디로부터 먼저 들어왔는가 하면 왕실에서부터 먼저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도교의 도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도교의 신도들을 충동질을 해서 적극적으로 막았어요. 그럴 때 불교를 중국에 처음 들어왔던 장소가 백마사였어요. 백마사로 부처님 불상과 부처님 사리와 부처님 가사와 그 다음에 부처님 불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난리가 났죠. 자, 그 이야기는 다음에 또 약사제일 스님이 법문 좀 해주세요 하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프린트해가 내드리면서 하기로 하고 그거 너무 해버리면 재미가 없어. 오늘 재미있게 하려고 하면은 오늘 프린트 내는 걸 한번 봅니다. 원주실에 프린트하러 간 사람이 옛날 함흥차사식으로 안 오노? 그 기계 염업 빨리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20장 정도 하면 몇 사람
몇미 필요하냐고 물어보고 그 숫자대로 프린트 다 하라고 그랬는데 한 50명 정도 오면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제가 딱 들어오면서 확인하니까 71명이라. 네, 들어오면서 벌써 촥 내가 봅니다. 아, 오늘 오신 불자님들은 복이 참 많은 분이다. 왜? 까다로운 지호 스님을 만났으니까. 자, 우리가 약사 기도할 때 약사 열애불, 약사 열애불 이렇게 기도하죠. 그 고쳐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약사 열애 하면 열애가 부처님입니다. 약사 부처님, 부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열애가 부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열 가지 이름 중에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불 이렇게 불을 또 갖다 붙입니다. 고쳐야 된다고 내가 하거든. 내가 약사경을 중국 과산에 가서 있다가 그 인덕 방장 스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 중에 제일 오래된 것이 치장경하고 약사경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치장경 그것도 내가 복사를 했어. 복사하겠다고. 그리고 약사경도 복사하겠다고 복사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서울 불광사 은사스님이 몸이 좀 불편할 때 불광사를 맡아가지고 2년 동안 하다가 보니까 스님으로서 출가하여 공부할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지를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걸 절실히 느꼈어. 뼛속에 스미도록 느꼈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리고 세속 살림 사는 것보다 더 힘이 들어. 어머니 아버지 살림 사는데 힘들죠. 아들, 딸 키우고 공부 시키고 먹여 살리려고 하면 힘들죠. 그리고 거사님 한 달에 봉급 받아오는 것 가지고 살림 살기 위해서 보살님한테 주면 그걸 쪼개고 또 쪼개고 이렇게 한 달 살아가는 거 보면은 보살님 사는 거 보면 처사님 입장에서 미안하죠? 처사님 안 미안해요? 대답을 안 하네. 봉급을 많이 받아줬는가 보다. 그 말을 안 해. 내가 더 말을 이어나가면 재미가 없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약사 열애불, 약사 열애불 하는데 그걸 약사 열애, 약사 열애, 약사 열애 따라해 봅니다. 약사 열애, 약사 열애, 약사 열애. 자, 그 다음에 약사 열애불 한번 따라해 봅니다.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자, 약사열애불 이렇게 하니까 약사열애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우리 맞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말하는 것 중에 잘못하는 말이 참 많습니다.
앞에 글자는 한문으로 쓰고 뒤에 글자는 우리말로 붙이가 하는 글자가 대표적으로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야, 우리 역전 앞에서 만나자. 역전 가면 역전 앞에서 만나자. 그러기네. 역전 가면 역 앞입니다. 맞죠? 그러다가 역전 가면 그게 한문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말로 하나 더 붙여가지고 앞이라는 말로 붙여. 그래, 역전 앞. 아무리 대한민국 사전에 찾아도 그 단어 없습니다. 역전이라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역앞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말을 쓰면서도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고 씁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 앞에서 만나자. 역전에서 만나자. 이래야 되는데 약사열의 불하면 불하는 거 그것도 부처님이고 열애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약사열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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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그게 제중에 약사열애 해가지고 뒤에 그게 한문으로 약사열애 써놓고 그게 영어 스펠링을 내가 하나 써놨죠. 거기 중국 발음이에요. 오늘 내가 이거 가르쳐 주려고 그래. 그리고 뒤에 그게 한글로 이아오 쓰라이 이래 써놨죠. 이게 중국 발음이라. 아침마다 예불 끝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면서 30분 동안 법당 안에서 세 바퀴 돌고 밖에 나와가지고 마당에서 법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는 시간을 한 30분 돕니다. 그래 돌면서 정근을 해요. 정근할 때 무슨 정근하느냐 하면 약사열에 정근합니다. 약사열애가 우리 중생들에게 해 주어야 되겠다고 세운 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사열애라고 하는 거나 약사 부처님이 일곱 분이 계세요. 일곱 분이. 일곱 분 계시는 거 그거 전부를 통틀어서 할 때 약사열애라고 호칭을 한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경에 나와요. 그래 할 때 자,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야오시 루라이 야오시 루라이 야오시 루라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량이가 아침에 싹 제일 뒤에는 방장 스님이 따라옵니다. 나는 외국에서 온 스님이니까 내가 자청해서 제일 뒤에 서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제일 뒤에 서면 하나 제일 낮은 스님입니다. 아니에요. 제일 뒤에 서는 사람이 절에서 제일 높은 스님이에요. 그러기에 내가 제일 뒤에 섰는데 내 뒤에 방장 스님이 있어가지고 따라오면서 야오시 루라이 야오시 루라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딱 첫날 하고 난 다음에 방장 스님한테 내가 여쭈었어. 그러니까 제일 뒤에는 방장이 선대요. 왜? 모든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바로 줄을 서가 가면서 정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또 장난을 치느냐 안 치느냐 그걸 하나하나 살피는 일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 약사열애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근을 오늘 중국말 하나 가르쳐 줄게. 손을 이렇게 내보십시오. 이렇게 내면서
자, 그거 약하는 거는 이하오 이라거든. 자, 이하오. 요 손을 탁 내리는 거야. 이하오. 예. 그 다음에 싹 하는 거는 옆으로 씁니다. 스. 예. 그 다음에 룩 하는 거는 위로입니다. 룩. 그 다음에 렉 하는 것도 라이. 요걸 해야 되는 거라. 내가 천번이 사성법을 외울 때 손가락을 내가지고 방장스님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이아오스 루라이 이렇게 해서 내고. 그러니 참 잘한대요. 행동으로 하면서 하는 것이 참 잘한대. 예. 자, 그러면 약사열에 하는 거. 자, 이아오스 루 라이 이제 뭐 어디로 간지도 모른다 지금. 자, 거기 줄을 여기 끊었죠. 이하오 갈 때 밑으로 여기 빼쳤죠. 슉 하는 걸 이렇게 했죠. 그다 룩 하는 걸 울로 해놨죠. 라이도 울로 했죠. 오늘 재미나죠. 진짜로 배워야 돼. 자, 합니다. 이하오 이름이 대가리에 떨어졌다. 자, 이아오 스 루 라이. 예. 그럴 때는 이런 손가락을 이렇게 놔두고 이아오 스 루 라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아오 스 루 라이. 예. 루 하고 내려와서 라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갑니다. 모르면 내 하는 걸 보고 그냥 뱉기도 됩니다. 자, 이아오 스 루 라이. 이아오스루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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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번 했다. 됐다. 약사칠불이니까 그래서 야오시루라이 이렇게 정근을 합니다. 야오시루라이포 약사열의불 이래 할 때는 불자로 붙여야 되니까 야오시루라이포 내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약사열의불 이렇게 한국에서는 한다고 하면서 방장스님한테 내가 물었어요. 방장스님한테 내 말 가면 좋아합니다. 아직 어린 애기가 할아버지한테 알든 모르든 어쩌든 나 부끄러움 없이 와서 잘 묻는다고. 중국말 배우려고 하면은 처음 가가지고 내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해인사 성자철자 사숙님이 넌 내한테 얘기해서 이제 한 20년 동안 해인사에 네가 살고 있었으니까 이제 중국 가가지고 중국 선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오느라 해가 그래 갔거든. 그래가 무엇인지 물어야 되는데 한문은 내가 막 이렇게 쓰고 하면은 그래도 뭐 중국 사람하고 같이 필답하고 하면 다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내 옆방에 있는 중국 스님이 내한테 와서 아침 공양을 하러 가자고 그러면서 아침 먹었나고 이래 묻는데 밥 먹었나 이래 묻는데 우리말로 하면 내가 얼마나 잘 알아듣겠나. 적은 말로 하면서 밥 먹었나 하는 걸 츠 바울로마 이라거든. 츠 바울로마. 내가 또 들으니까 처발란락하는 소리로 들리더라고. 슈 바울로마 그래 들리죠. 슈 바울로마 처발란나. 그래서 나는 아 처발란락하는 게 애기들 밥 먹을 때 어머니가 아직 숟가락질도 큰 것 언니 하는 애기한테 밥을 주고 뭐 반찬을 주고 죽을 주고 뭐 비벼주고 이렇게 해줘도 그놈
입에 들어가는 거는 10분의 1도 안 들어가고 전부 상에 다 버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숟가락에 묻은 거 입으로도 바로 잘 못 가오는데 그럼 입으로 가온다는 게 여 붙이고 여 붙이고 여 붙이고 하다가 안 돼. 이게 숟가락 놔두고 손과 집어가지고 눕는단 말이야. 아, 밥 먹을라고 하다가 보면 이런 데 묻으니까 처발랐나 하는 게 밥 먹었나 하는 말인 줄 알고 나도 그러지 나도 그랬어. 나도 처발랐나 이렇게 하니까 처발랐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끝말만 우리말 하는 거래. 처발랐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내 말 알아듣는갑다. 3일 동안은 하루에 3번씩 처발랐나로 내가 했어. 와가지고 추바올로마 이러면은 처발랐나. 그래가 도대체 이게 무슨 글자가 무슨 말인가 싶어서 중국 사전을 찾아가지고 열어 보니까 밥 먹었나 하는 걸 갖다가 추바올로마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야. 또 발음을 보니까 그래. 내가 3일 동안 처발랐나를 가지고 밥을 하루 3끼 먹었어. 그러니까 방장스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처발랐나고 물으니까 얼마나 노스님이 웃으시는지. 그래 알고 보니까 추바올로마 밥 먹었나 그 말이다. 나는 뭘 알고 싶어하고 정확하게 배우고 싶어하면 막 내가 부끄러움이 없이 했습니다. 아 누구든지 중국 사람만 보기만 보면 등등이 탁 치면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 등등이 탁 치면 딱 돌아본다. 돌아보면은 내가 등대를 쳤으니까 자기가 돌아보니까 왜 쳤어? 이렇게 이제 우리 같은 거 말 안 합니까? 그 왜 쳤어? 그럼 왜 쳤어? 왜 쳤어? 그럼 왜 쳤어라는 걸 배우려고 탁 치면 딱 돌아보고 왜 쳤어? 이러거든. 이 사람 치보고 저 사람 치보고 남자 치보고 여자 치보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참 내가 이제 벌써 세월이 갔으니까 그때 나이 젊을 때거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배워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구화산 방장 인덕선임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분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근데 저 세상에 가버렸어요. 예. 그기는 이제 그 밑에 상자들이 있는데 하면서 가면은 이제 방장스님이 반가워하는 거 하고 상자들이 반가워하는 거는 완전히 천지 차이야. 방장스님은 방장실 옆에 방을 주면서 여기 쉬어라고 며칠 동안 중국 와가지고 쉬다가 갈래 이러면 내가 한 일주일이다, 10일이다, 15일이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는 그 제자들이 상자들이 이제 물을 때 며칠 동안 있을래 절대로 안 물어봐요. 바로 저 객실로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객실에 가면 며칠 있겠나 하는 걸 갖다가 그게 또 과단이라고 해가지고 며칠 날 내가 돌았는데 어디에서 왔으며 언제 가겠다 하는 거 요 쓰는 거 있죠. 그걸 다 써야 되는 거야. 예. 그러면 3일 동안은 우리 부처님 제자는 객스님이 자기의 권리로서 머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3일 동안 있겠다고 하고 하루 있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3일 있겠다고 그러니까 왜 3일 있느냐고 극하더라고. 그래서 경전을 딱 펴가지고 딱 보여주면서 3일 동안은 객스님이 자기의 권리로서 부처님 도량에 머물 수 있다는 게 딱 있습니다. 경에. 예. 아무 말도 안 해. 그 3일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프린트인 거지 1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자, 약사열에 불하는데 약사열에 해야만이 맞는 것이니 불하면은 열에도 부처님 불자고 뜻이 열에도 부처님 불도 부처님 불자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나라에서 언젠가는 바꿔야 된다. 약사 기도할 때 약사 기도하는 부전스님이 한번 그렇게 나는 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내가 이야기하면은 시어시님 또 잘난 체 한다 할까봐 안 해. 내가 잘난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로 가르쳐 주었을 때 바로 받아들이면 너무 고마운데 무엇이든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잘못되고 틀린 것은 바로 지적해 줄 때 감사하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콧방귀를 팍 끼면서 니 잘났다 이라더라고. 그래서 물을 때 가르쳐 주지 안 물으면 내가 절대 이제 안 가르쳐 줘. 그럼 약사열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우러러보는 겁니다. 내가 믿고 받드는 겁니다. 그러면 약사 기도를 하고 약사 제의의 그 개념 자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사 신앙의 개요라함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거 집에 가가지고 휴지하고 변소 갖다 내버리지 마세요. 내가 또 하는 날이 오면은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또 이어가지고 중국이 불교가 들어와서 토착화되기 위해서 할 때 스님들이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그걸 할 수 있게끔 토착화될 수 있게끔 한 내용을 또 내가 프린트 내가 또 나눠줄 거야. 그래서 아 약사제일날 약사법문 들으러 가면은 좋더라 또 가자 이렇게 하도록 내가 일단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다른 스님이 하도록 했으면 나는 참 좋겠다 하는 식으로 오늘 내가 처음 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토착화되기 위해서 무엇 불교에서 약사열의 신앙을 받아들였는가 하면 칠성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도교에서 칠성신앙으로 기도하는 명칭이 있는데 그게 우리 약사칠불 부처님 중에 두 분의 이름만 약사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이름이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해가 들어가 있고 다섯 분은 우리 약사칠불의 약사경에 있는 부처님 명호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거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약사칠불이라고 하고 약사열애라고 하는데 저거는 칠성열애라고 합니다. 칠성열애. 그래가지고 거기에 약사경전에 나오는 약사부처님 일곱 분 중에 다섯 분 이름은 똑같습니다. 두 분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모든 불자님이 이야기 듣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늘은 약사부처님에 대해가 약사신앙에 대해가지고 정식적으로 나도 우리 불자님한테 전해주고 불자님도 나에게 전해주는 뜻으로서 읽어나갑니다. 그거 괜찮겠죠? 예, 진짜로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중국 가서 물건 살 때 이 진짜요? 이래 묻습니다. 진짜요? 그럼 진짜요? 하는 게 또 중국말 하나 가르쳐 줄까? 참 진짜 있죠? 참 진짜 글자 한자하고 뒤에 말맞자 앞에 입구자 붙은 글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 이렇게 합니다. 의문사입니다. 이게 캐션마크예요. 의문사. 그러면 참 진짜 이거는 중국 발음으로 쩐이라고 해요. 쩐 이래요. 그 다음에 쩐 해가지고 의미 조사를 하나 붙이면 쩐더마 이렇게 합니다. 쩐더마. 쩐득. 득 할 때는 뭔가 뭐 우리가 사회적 인간적 할 때 적자 글 쓰는 거 있죠? 앞에 흰 백자 쓰고 뒤에
갈고리 후자 서강 있는 거.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갈 때 적자입니다. 좀 더 막 하면, 진짠가? 우리가 이래 묻습니다. 중국 가서 물건 살 때. 그럼 전부 진짜라고 그래요. 사과 집에 와서 보면은, 가짜라. 진짜라고 하는 거는 없다. 요렇게 생각하고 중국 가서 물건 사면은 안 속고 사는 겁니다.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다가 보면 진짜가 걸릴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약사신앙의 개요. 약사열의 부처님은 한량없고 끝없는 지혜와 공덕으로 장엄하신 청정법신 부처님이 약사칠불로 화연하시어 약사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화연을 해서 나타나 법문을 하신 그 법문이 약사경입니다. 그러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청정법신체라고 했는데 이 성청정법신체가 밀교에서는 밀교라고 하면은 지는 하는데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무라 단나다라야야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하죠. 이거 전부 다 진언입니다. 이거는 밀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 우리가 하는 이 현교라고 하는 말을 내가 우리가 서로 알고 전해주고 편지 쓰고 하는 글 쓰는 거 이거는 현교라고 하고 마음의 소리를 밀교라고 합니다. 밀교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경지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인도의 프라크린 드레카가 범어입니다. 범어 그것이 핵심이에요. 범어의 법문으로 한 장 본인이 바로 청정법신체인데 그 청정법신체를 밀교종단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밀교종단에 밀교종단이 세 개가 있습니다. 진각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각종 아시죠? 예. 진각종 하나였는데 여기에서 저거가 파벌이 벌어져 가지고 그놈의 종교가 돈 때문에 망치는 게 그거야. 재정을 쓰러 가지려고 싸움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파벌이 벌어져가지고 나온 것이 진언종이라. 그랬기는 요, 진언하니까, 총지종 가는 거는 뭔가 하면은, 다란이 진언을 한문으로 번역하면 총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총지종 가는 종자를 하나 붙였어. 종이라는 글자 하나 그 참 바쁘게 생겼어. 총지종 갑니다. 총지라고 하는 거는 진언이라고 하는 거 그걸 한문으로 번역하면 총지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진언종이거든요. 그래서 벌어져 나온 그거는 진언이라고 했기니 그거는 총지종이라고 했기니 우리는 인도 범어 진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따가 종단으로 만들자 얘가 떨어져 나가갖고 만드는 것이 진언종이에요. 그럼 진언종 가는 거는 진언이라고 하는 거 그 글자를 쓴 것이고 진각종, 아까 진각종이라고 그랬죠? 진각종이고. 그 다음에 진언종이 나와가지고, 진언종 거기서 또 싸움이 벌어지가지고, 들어온자 또, 집안이 하나 또 갈라집니다. 그래, 갈라진 그것을 총지종이라고 그래요. 진각종, 진언종, 총지종. 예. 거기에서 최고의 청정법신 부처님은 누구냐 하면은, 우리는 청정법신 하면은 청정법신 부처님을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언을 우리가 광명전이라고 하죠. 이거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나타내는 진언입니다. 나의 본심, 나의 본마,
깨끗한 마음, 광명이 활활 타오르는 그 마음을 갖다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진언이 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르타야 홈.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광명체, 그걸 그 진언 속에 넣어갖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이로차나 비로자나 한문으로 가면 여기인데 범어 바르로 뭐라 하라고 하면 바이로차나 옴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라타야 홈마.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사라집니다. 밤에 잠잘 때 흉한 꿈을 꿀 때는 이 진언을 꼭 하세요. 광명이 나에게 비치고 광명이 나에게 용서 음치기 때문에 악몽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됐습니까? 네. 오늘 이런 거 처음 들어보죠? 재미나죠? 진짜 바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청정법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진언종 또는 진각종, 총지종에서는 대일열애라고 합니다. 우리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죠. 진각종 진언종에서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안 하고 청정법신 대일열애라고 합니다. 대일열애. 진언종 진각종 총지종에서 대일열애라고 하는 거 하고 우리 현교라고 하면 우리 조계종. 그 다음에 조계종 말고 진언종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현교입니다. 전부 다가 현교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마음의 본신체를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 이렇게 합니다. 거의 다 똑같은 분이 이름만 다른 것뿐이고 진각종 진언종 총지종에서는 그 본신체를 갖다가 청정법신 대일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리가 조계종에서 하고 현교에서는 청정법신이라는 걸 앞에 붙이지만은 거기에서는 청정법신이라고 하나하나 네 글자를 안 붙이고 대일열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같은 분인데 이름만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우리 형교 조계종에서 하기 때문에 청정법신 부처님 이랬습니다. 부처님이 약사불로 화연해서 약사 부처님으로 화연을 했습니다. 화연을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우리 조계종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이 세상에 정반항과 마야분의 인연으로서 태어나는 시달타라고 하는 아들이 시달타라고 하는 몸을 누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시달타라고 하는 화염으로 정반항과 마야부인의 아들로 태어난 거다 요 말입니다. 됐습니까? 다 아시죠? 아는데 내가 또 하긴 해 재미없죠? 예. 이게 귀에 속속 들어오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비의 광명으로 일체 중생들을 호염하시는 것을 호염이라고 하는 것은 잊지 않고 보살펴주고 잊지 않고 보듬어주고 잊지 않고 이끌어주고 잊지 않고 밀어주는 그걸 호염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설하신 법문이다.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법문을 쓰랬는데 그 법문 쓰랜 것이 바로 약사경이다 요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본신불인 법신불은 요 본신불이라는 위에는 청정법신 열해놨죠. 그런데 밑에 요는 또 본신불 열해놨죠. 이름만 다르지 바로 이것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요. 진은 진각 총지종에서는 대일열해요. 요 말입니다. 여러 가지 단어 이름이 나오는 걸 아시라고 위하고 밑에하고 똑같이 안 썼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본신불인 법신불은
2100억 화신 중에 약사불로 나투어 스가모니 부처님은 이랬습니다. 1100억 화신으로 몸을 나투신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몸을 스가모니 부처님 몸으로 한 분으로 나투어셨다. 그러면 1100억 숫자 중에 한 사람으로 나투은 것은 스가모니 부처님이고, 그 다음 또 두 사람으로 또 나투은 것은 또 부처님 이름 붙이면 됩니다. 1100억으로 화신으로 화연을 해서 나투는데, 그 중에 정반왕과 마야부인과의 인연으로서 시달타 태자로서 몸을 나타내가지고 인도 가비라성의 왕자로 오셨다. 그러다가 그걸 수행을 하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 됐어. 부처님이 되고 난 다음에는 시달타 태자가 부처님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내용이고, 근본으로 들어가면은 청정법신 비도자나 부처님이 자기의 모습을 시달타 태자로 나타내 보인 거다, 요 말입니다. 됐습니까? 예. 귀에 쏙쏙 들어오죠? 네. 왜? 그 다음에, 중생들의 목매함을 개발하게 하시고, 중생들의 목매함을 열었습니다. 목매함이라고나 했긴 해. 아까 누가 그걸 욕을 보고 난 다음에, 목매 주었습니까? 이러더라고. 목매라고 하는 거는, 몽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같은 생각이고, 맷자라고 하는 거는 까마득이 모른다는 말입니다. 태긴의 어리석다, 요 말입니다. 목매함을 개발하게 하시고,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스가모니 부처님이 문수보살에게 이 약사경을 설법을 했다. 그 다음에, 중생들 각각의 근기에 맞추어 지혜로서,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 진리. 그러면 깨달았다고 하는 진리가 바로 누구의 진리였느냐?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진리였고, 대일열의 진리였다. 그걸 스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왜 스가모니 부처님이냐? 석가 종족에서 성인으로 됐다. 종족은 인도에 많은 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에서도 최고 어떤이 가나나 착하고 올바르고 마음이 바른 사람을 성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가 종족에서 태어나신 성자다 해가지고 석가 종족을 줄여가지고 석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범어도는 샤카이랍니다. 제가 스가모니 불 정근할 때 신도들이 같이 정근하면서 스가모니 불 이러면 그냥 이제 자꾸 내려갑니다. 신도들이 내가 그러면 자기도 스가모니 불 졸면서 염불하듯이 이래 내려가니까 안 되니까 힘을 좀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인도 범어 바람으로 샤카모니불 하면 이게 무슨 소리가 싶어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도 따라가지고 샤카모니불 따라갑니다. 정신체리라고. 그럼 나중에 마치고 처음에 샤카가 뭐고 석가가 뭐고 이래 묻는다. 그러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아 그기구나. 그러긴 해. 깨달으신 지혜로서, 그 다음에 또 대비로서, 대비라고 하는 거는 대자가 있고 대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자가 있고 대비가 있는데 대자 대비를 줄여가지고 대자라고만 할 수도 있고 대비라고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원 등의 여러가지 방편으로서 거두어들여 모든 어리석은 중생들을 대자와 대비 지혜로서 거두어들여 중생들의 일체 고뇌를 구제해서 같이 일자 가있기는 내마일래 아뉴다라 삼약삼보리의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서원하신 것이다. 누가? 스가모니 부처님이 문수보살에게 법문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너희들이
수행을 해라 꼭 이렇게 하는 말로 했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모든 불경에는 경마다 중생들을 구제하는 인연에 따라가 경마다 전부 이럴 때는 이 경을 설법하고 저럴 때는 저 경을 설법하고 이래 했습니다. 아, 왜 경마다 그렇게 다릅니까? 사람도 성질이 다 다르고 생김새도 다 다르고 아는 것도 다르고 서서 오줌 누는 사람도 다르지 앉아서 오줌 누는 사람도 다르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누워서 오줌 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곽 속에 들어가가지고 땅 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부처님은 각각의 내용대로 법문을 하신 것이 팔만대장경입니다. 자, 여러 불보살들의 명호를 달리하지만은 다르게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친여불성이나 우리 근본자성 청정보신 비로자나 볼 대일렬에 이 말입니다. 법신불이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화현으로 모든 세계에 현현함을 화현으로 그 중생 따라가지고 그 세계에 나타나가지고 가르쳐준다 요 말입니다. 우리를 낳아 길러주신 부처님은 자기 어머니로서의 관세음보살로 화현회가 왔고 아버지는 부처님으로서의 화현회가 왔는데 그 아들이 볼 때는 아버지의 이름도 있고 어머니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볼 때는 전부 어머니 아버지는 부처님이고 보살의 화현이다. 현현함을 불가사의한 성교방편에 불과하므로 우선에 임시로 이 세상에 와서 아들 딸을 놓고 난 다음에 연세 들면 가십니다. 그 가시기 전에 이 세상에 왔어부터 아들 딸 놓고 가시기 전까지 고는 임시로 온 겁니다. 우리 임시로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 임시로 우리 놀러 왔습니까? 안 그러면은 착실한 진리의 말씀을 내 스스로 수행하고 공부해가지고 나도 깨닫는 사람이 되어갖고 갈려고 왔습니까? 놀러 간 거 아닙니다. 오늘 약사제일날 놀러 간 거 아닙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불보살들의 설하심을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고뇌에서 해탈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처님이 오신 것은 뭐냐? 모든 어리석은 중생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경전을 수지 독송할 때마다 중생들의 영원한 생명실상인 부처님을 호염하고 생명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청정한 마음, 밝은 마음, 우리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요겁니다. 부처될 수 있는 곳이야 그겁니다. 그 명호를 칭명하며 그러면은 우리는 마음을 깨닫기 위해 어떤 부처님을 따라야 하느냐 이름을 불러야 하느냐 우리 인간하고 제일 역사적으로 가깝게 오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니까 그래 석가모니 석가모니 불러 한다. 그렇지 않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자성인 광명인 불성으로 하려고 하면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이렇게 기도를 한다 요 말입니다. 되겠죠? 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신행을 게을리지 않으며 믿고 수행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으며 약사제일날은 빠지면 안 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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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법무사로 이라고 와야 된다. 필경에는 자완성으로 돌아가 자완성이라 하는 건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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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가짜의 내에서 진짜의 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진짜의 내 속으로 들어가면 바로 내가 부처님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해야 된다. 일체 고뇌에서 해탈하는 무량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나도 부처된다 요 말입니다. 저도 부처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50년이 다 돼가는데도 부처되려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고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참 큰일 나서 캐야 되는데 이게 경상도 사투리라서 큰일 나서 약사열의 신앙에 나타난 약사 칠부로의 서원과 공덕을 설하신
약사경이 있는데 약사경이 세 가지가 있다. 약불설 약사열에 보는경 하는 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약사유리광열에 보는 공덕경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사유리광 칠불 보는 공덕경 상학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줄여서 한마디로 그냥 약사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경을 다 통해보면은 경에 없던 말이 나오는 데도 있고 이리 있습니다. 이름하므로 이에 나타난 내용을 신앙적인 방면으로 간추려 본다.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하게 될 때는 만일에 한다면은 또 합니다. 그러면 약사경을 설법을 하는데 약사경을 설법한 인연은 뭐 때문에 약사경 우리가 아 인연이 있다 인연이 없다 인연이 있는 걸 갖다가 정확하게 인연이라고 발음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좀나 연세 드신 분은 이빨이 조금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발음이 이게 말이 셀 때 조심을 해야 돼. 나도 석 달 금달 내 방에서 쓰러져가지고 앞니가 하나 부러져 버렸어. 그래 부러져 버려가지고 지난번 법문에 내가 못했어.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또 그럼 뭐 안 부러지게 하려고 하면 왜 됩니까? 그러니까 스님 여기 기둥을 하나 박아야 됩니다. 그 무슨 기둥을 박느냐 물었기네 쇠를 하나 박습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다리 놓는 철골 힘을 받구나. 그래야 그걸 하나 본데 그걸 이름으로 하는 게 임플란트라고 그러더라고. 그걸 갖다가 여기 갖다 끼 놓기네 처음에 옆에 이빨이 지금 몸살을 합니다. 왜? 야, 뭐 때문에 쇠붙이를 끼어가지고 우리한테 붙이놨나 이렇게 그래? 그래 그거 뭐 씹어보니까 감각은 없는데 이렇게 땅콩이 잘 씹혀. 땅콩도 안 씹혀지면 아. 그러긴 해. 자, 어떤 인연으로 이 약사경을 설법을 했나? 누가? 약사부처님이. 그 약사부처님의 본신은 바로 누구냐? 청정보신 비로자나 부처입니다. 안 그러면 대일렬에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설법하시다가 누가? 스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이 부처님은 광음성의 아금수 아래에 계시면서 광음성이라 하는 것은 중국에서 번역할 때 한문으로 광음성이라고 이래 했는데 이게 바로 누구에게 그 작은 가로 속에 저게 유마경과 약사경을 설법한 장소가 광음성이다. 광음성의 인도 말은 그대로고 비사리성입니다. 비사리성. 그 비사리성 거기에서 유마경을 설하나 이유는 바로 유마거사를 위해가 스가모니 부처님이 유마경을 설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어디에 우리는 보리수 나무 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설할 때는 무슨 나무냐면 악음수 음악이 그냥 흘러나오는 나무가 있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 그 나무 밑에서 법문을 쓰기 때문에 악음수 이 말이다. 예. 아래에 계시면서 많은 대중에게 설법하고 계실 적에 그때 이제 문수보살이 딱 대중 속에 있다가 나타납니다.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부처님의 위실력이라고는 스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마음속에서 모든 부처님의 한몸이 되어 있는 몸이 바로 스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아, 스가모니 부처님 몸 하나 속에 일체 진리를 깨달아나 모든 부처님 청정법선 비로다나 부처님 원만무신 노사나불 그 다음에 청정법신 대일렬에 아미타불 어떤 부처님 어떤 부처님 그 부처님의 한 몸이 되어가지고 모든 중생들의 눈에 이름으로 나타내 보인 형체는 스가모니 샤카모니 부처님의 모습으로 보인다. 그분 한 몸에는 일체 모든 부처님의 위실력의 힘이 다 들어가 있다. 요 말입니다. 됐습니까? 예. 대중들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 부처님에게 여쭈었습니다. 누가 문수보살이 스가모니 부처님에게 묻습니다. 예.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했을 때부터 지금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그때 질문하는 그 시간까지 수많은 부처님의 세계를 보았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음 속에서 수천 수만의 부처님 법문을 전부 다 자기 것으로
이루었어요. 만들었습니다. 깨달음은 그래야 되는 거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과 미래의 업장과 중생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 짓고 악마 짓는 중생들을 위하여 온갖 질병, 근심, 슬픔, 괴로움, 정신적인 법문을, 그 법문을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이고, 잘해도 걱정, 못해도 걱정, 알을 낳아도 걱정, 안 낳아도 걱정, 좋은 서울대학교 합격해도 걱정, 떨어지도 걱정, 처사님이 집에 와가 있어도 걱정, 아직 안 와도 걱정. 이성은 밥 해줘야 되기는 걱정이고, 안 오니까 무슨 일 났나 걱정. 이런 걱정, 정신적인 범위는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1분 지났다. 내려가야 되겠네. 범위를 불쌍히 여기시어 약사, 칠부로의 명호, 본래의 원력, 공덕, 국토의 장엄, 선교 방편, 차별된 모습들을 쓰라여 업장을 가진 모든 중생들을 그 업장을 소멸하고 보리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깨달음의 진리에 이르러 불태전을 물러나지 않고 성인의 자리에 앉아 있음을 얻도록 스와문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법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잘 들으라, 너희들에게 법문을 해주마 하면서 법문을 시작하는데, 그 시작하는 법문의 내용을 일곱 부처님이 각각이 전부 다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일곱 부처님의 법문하시는 내용이 바로 약사 칠불이 법문하는 내용을 스가모니 부처님이 대신 앞으로 일곱 약사 부처님이 법문하는 것을 전개해서 나타내 너희들에게 보여주마 하면서 부처님이 법문을 하겠다고 문수보살에게 약속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사경을 설하게 된 인연입니다. 이유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오늘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시계가 고장났어. 우리 부전스님이 오셨는데 내가 내려가야 되겠는데 내려는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음에 약사제의를 만나서 법문을 하게 될 때는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약사 칠불과 칠성열애와 칠원성군에 대한 진언이라고 하는 거 나옵니다. 약사 기도하면서 우리는 지장보살 정업진언,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멸업장진언 하면서나 진언하죠. 그래 하듯이 약사 기도하는 날, 약사제일 기도할 때 진언하는 거 있습니까? 있습니까? 약사제일 할 때 정근하고 약사열애불 할 때?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진언합니까? 응? 응? 약사열애 멸죄 진언? 예. 그 진언을 하는데 도경에서는 일곱 부처님의 진언이 각각 다 나눠져가 있습니다. 그걸 또 내가 가지고 왔으니까 중국에서 올 때 또 그런 내용을 또 이야기 또 해드리려고 오늘 2페이지를 이렇게 썼는데, 그 2페이지 요거는 다음 혹시 인연이 있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약사제일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